4분할 토익 카메라 스포츠 35라는 카메라 어떻게 쓰는지 사용법을 잠깐 알려드릴게요. 이 카메라는 일단 여기 그림에 보시면 이렇게 내장이 찍힌다는 거죠.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속도는 이런 식으로 네, 지그재그로 해서 첫 장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찍힌다는 거겠죠. 렌즈가 네 개니까. 자 그러면 이 카메라를 이걸 일단 살짝 열어볼게요. 프레임을 열어보시면 이렇게 필름의 내면이 이렇게 구멍이 각각 뚫어져 있죠. 그래서 보통 이제 필름의 이쪽 면에 이제 상이 들어가 있잖아요. 이 내면을 이렇게 4등분 해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네, 상이 맺힌다는 거겠죠. 네. 자, 이 안에 이제 이런 설명서가 있는데요. 여기 잘 보시면 셔터 속도는 100분의 1초로 고정이고요. 그 다음에 렌즈는 26mm 광각 렌즈이긴 하지만 F값이 굉장히 낮아요. 이거는 뭐야, 그래서 밝은 날 밖에 나가서 꼭 찍어주시면 되겠죠. 그 다음에 최소 초점 거리는 1.2m 보다 멀리,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있죠. 굉장히 가벼워요. 100g 짜리고 35mm 필름 써라 뭐 이렇게 돼 있죠. 자 일단 필름 넣는 법을 한번 뭐 알아볼게요. 네. 필름을 처음에 이제 제대로 감으면 되는데, 자 보통 이제 이런 필름이 있으면 튀어나온 쪽이 아래로 해서 네. 근데 이제 필름 쓰실 때 한 400짜리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런 100짜리 말고 이거는 이제 제가 테스트용이니까 이렇게 끼우는 것만 보시고 일단 자 일단 필름을 이렇게 집어넣으시고 얘를 좀 감아보세요. 얘를 감으면 필름이 따라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. 네, 들어가죠. 그럼 이렇게 다시 빼서 네. 움직이고 얘를 이제 이 휠 쪽에 보시면 이렇게 홈이 있어요. 홈이 보이죠? 네, 이 홈의 이 끝부분을 5mm 정도 밀어서 집어넣어 주시고 이렇게 걸리면 돼요. 걸린 상태에서 휠을 감아주세요. 이런 식으로 네, 이 정도 충분히 감겼죠? 들어갔으면 이제 뚜껑을 닫아보세요. 닫아서 자 보시면 이 카메라는 하단에 이 저기 뭐야 카운터가 있어요. 필름 카운터가 보시면 이제 S에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S.1 이렇게 되어 있죠. 그 다음 .4, 5, 6 이렇게 네, 짝수만 적혀 있어요. 일단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필름을 로딩을 해볼게요. 자, 제대로 됐나 이게? 자 일단 뭔가 찍히는 소리가 나죠? 자 이제 감아보세요. 또 이게 플라스틱 카메라다 보니까 조작감은 엉망이에요. 어쨌든 더 이상 이제 휠이 안 움직이고 여기 보시면 S에서 조금 이동했죠? 자 한 장 더 찍어주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감아볼게요.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같이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. 왜냐면 얘는 이제 필름을 연결시켜주고 있었고 필름이 빠져나오면 얘가 움직이는 게 이제 그런 카메라의 모든 기능이거든요. 자 네,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얘가 돌아가고 있는 거 보니까 잘 되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프레임은 대충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으로 보시고 찍어주시면 되겠어요. 1.2m, 한 2m 정도 떼어서 사물이나 움직이는 피사체를 찍는 게 좋겠죠. 이런 것처럼 가만히 한 장소에서 고정되어 있고 그런 대상을 향해서 찍어주시면 되겠어요. 네, 이런 식으로 그리고 찍다 보면 이제 카운터가 계속 이렇게 움직여 있겠죠. 지금 네 거의 이제 4를 향해 가고 있죠. 이게 네 움직이는 건지 안 움직이는 건지 이렇게 해서 찍어주면 얘는 이제 셔터가 4번 소리가 연속으로 나는 거예요. 띡띡띡띡 그래서 지지직 하는 그런 느낌이 나는 거죠. 네. 그래서 얘를 필름을 감아주실 때 얘가 같이 돌아가는 거 확인하고 더 이상 안 감기면 셔터 눌러주시고 이런 식으로 네. 더 이상 안 감길 때에는 필름이 이제 다 쓴 거예요.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? 하단에 보시면 이 리와인드 버튼 있거든요. 얘를 이렇게 눌러주고 얘를 이렇게 손으로 좀 누른 상태에서 감아주시는 게 아마 안전하실 거예요. 이렇게
그럼 뭔가 걸리는 듯한 느낌이 나면서 어쨌든 이 밑에 게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을 때가 중요해요. 들어가 있게 하는 게 그래야지 클립이 안 끊어져요 중간에. 자 이렇게 해서 허공을 돌리는 듯한 느낌이 들면 뚜껑을 여시면 이렇게 필름이 다 들어가 있죠. 네, 그러면 얘를 이제 현상수에 맡기면 이렇게 되겠죠. 네, 그러니까 이 카메라 사용할 때 유의할 점은 처음에 필름 넣는 거 요건 약간 이제 조작 방식이 토이 카메라다 보니까 막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. 그때는 항상 이 필름을 처음에 얘가 같이 돌아가는 거를 확인을 꼭 하시고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리와인드 할 때 처음에 이게 이제 뚜껑을 필름을 뺐더니 다시 S로 갔어요. 그죠? 그 필름을 뺄 때 항상 이걸 누르고 얘를 감아주시는 게 중요하고요. 그죠? 이걸 누르면서 네, 뭐 그 정도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 F값이 굉장히 낮으니까 밝은 날 밖에 나가서 화창한 날 인물 사진이나 움직이는 피사체를 찍으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일단 재밌게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.